여러분 땅에서 받은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복의 종류도 하도 많지요. 오복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니 뭐니도 뭐니가 최고다, 요는 돈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에 관해서, 아름다움에 관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큰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아주 폭짝 말라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타서 날 죽일지 모른다. 내가 잡는 문고리에 병균이 내게 옮길지 모른다. 불안감이 있었어요. 엄두 제대로 못 먹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장례식도 쓸쓸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은요,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발할 때 불안에 떨었답니다. 특히 면도사가 면도할 때 순간적으로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면도할 때는 부하식께서 이발사의 아들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너, 나 이러면 너 아들 죽어. 이제 이런 표시겠죠.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면은 불안에 떨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남성의 연인 같은 미모를 가진 송아무개, 모든 여성의 로망 같은 송아무개, 그것도 다 가져도 인연도 못 채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다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복을 못 받아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의 복이 없던 겁니다. 평안의 복. 그래서 돈도 소중하고 권력도 명예도 뭐 미모도 귀하지만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이 복 중에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좀 가난해도 평안이 넘치면 초과상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대울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갈등 속에 살면 고급 감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는저는 복 다 받으실 바라지만 특히 평안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 중의 복, 평안의 복을 어떻게 누리겠는가, 이걸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너무 잘 알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귀한 진리가 멀리 있는 것만 아니에요. 가까운데 있는 겁니다. 자, 평강의 비결, 평안의 비결입니다. 먼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기뻐하라고 하면 기막힌 상황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할까 싶어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든 항상 기뻐해라, 이유 달지 말고 기뻐해라. 이것은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보면 신들게 좀 쳐요. 보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굴로 온갖 그냥, 예, 그러면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 치나 거지. 근데 그 하루쯤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조화수도 연습했고 시로도 연습했고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며칠만 피아노 건물 안 만져도 자기가 느낌이 온대요. 다르대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불통하고 있으면 자, 다 같이요. 김치. 다 같이 외칩시다. 김치. 김치. 스마일. 스마일. 웃을 일이 기쁠 일이서가 아니라 작품, 사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웃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으로 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하하하하 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겁니다. 꼭 좋은 일 있으면 아니라 그럴 때 기쁜 일이 없어도 스마일 김치하고 사진 찍으면 사진 이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다 보면 예, 마음의 평안이 늘 우리 속에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쁨 강조합니다. 예.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수에서라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평안의 이 작품이 내 속에서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관용하랍니다. 관용하라.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막 들면 쌍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4, 50대 되는 남자 손님이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니까 주방에 사람이 쩔쩔매면서 다른 걸 바꿔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해도 막 돈이 문제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걸 들으면서 나는 같은 음식 같은 솥에서 그 나왔을 텐데 나는 그 음식을 혼자서 맛있게 먹었어. 군대 간 분들 알죠? 군대에서 야외에서 훈련 받다 보면은 그 나중에 식사 때가 되면은 큰 국통에 국을 가져와가지고 나눠줍니다. 어떤 데 보면요 이만한 쥐가 그 속에 들어서 함께 잠겼어. 그걸 보고 그냥 그 주자병이 근처 던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맛있게 먹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쥐가 들어가서 잠겼으니까 국물이 보약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평안이 있고 남도 평안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욕하는 것도 들으면서 욕을 하는 쌍소리를 하는 남자는 4, 50대인데 주방에서 서빙하는 분은 내가 볼 때 5, 60대 된 남자였어요. 그 남자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 깊이 갔겠냐 그지. 자기가 좀 이유가 있었으면 인데 와서 인서비 안 해도 되고 저는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하면서 신세 타령도 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있었겠냐 그지. 관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도 평안도 깨지고 남의 마음도 평안 깨지게 하고 주변에서 마음 평안 깨지게 만들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끼어들 때 싸움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욕을 하고 하는 사람 마음에 벌써 안정이 깨집니다. 평안은 네, 평안은 마음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막 욕을 해대는 사람 속에 마음 안정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깨지지요. 이거는 관용이 아니지요.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차가 끼어들 때 야, 저 사람 참 바쁜 모양이다. 혹시 저 사람 길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그럴 때가 많았지. 이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주례를 맡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주례 시에 못 맞추겠는 거예요.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 괴로운 순서지를 흔들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면 막 끼어들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괴로운 순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저 사람 진짜 바쁜 모양이다 느꼈겠지요. 그리고요 제가 운전을 즐기지 못해요. 서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늘 운전이 문제가 많은데 지난 주간에도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거 깜빡하면 잘 놓쳤어요. 놓치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 보니까 차가 별로 안 와. 그래서 비상라이트를 켜고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갈 때 우회전 좌회전 제트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막 응급조치면 어떡하지 이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날릴 때 많이 있습니다. 나도 쪽바로 가다가 난중에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이 차선은 직진만 하는 거 우회전 안 된 차지구나 하고 중간에 끼어들 있다 그지. 나도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나도 급해서 끼어들 때도 있었다 그거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그런 것처럼 막 욕을 해대면 우선 자기 마음부터 평정이 흐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이 들었을 때 왜 재수 나쁜데 병 들었어? 여기서 관용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마음 때문에 저항력은 더 약해지고 병은 더 빨리 악화되고 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 그럴 때 예 나만 병드나 예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예 그동안 건강에 잘 살아왔지 않는가 하나님이 좋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는 병이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겠어요? 야,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마음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몸에 장류도 생기고 빨리 건강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도 마찬가지요. 부부까지 싸우고 할 때가 요즘 나이 많은 부부는 다 싸운대. 안 싸우는 가정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그때도 관용할 수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 우리 남편이 수입이 좀 적어서 그렇지 나만 살아가며 살았잖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 인물은 송혜교만 못하지만 송혜교도 헤어지잖아. 그런데 된장 맛있게 끓이잖아. 한눈 안 팔고 알뜰하게 살림 말잖아. 그러면 벌써 그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네, 마음의 평안이 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자기가 만난 남편이 제일 악한 남편 같고 제일 악한 마누라 같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남은 다 행복한 같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네. 그러므로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예, 넓은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평강의 비결이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6, 7절에요 우리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오직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 이런 마음을 가지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겁니다. 자,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같은 인생이 때문에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날 때 이런 문제를 세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염려가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때는 먼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자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제가 감당을 누는 맡기라고 그랬죠. 염려건지 맡기라고 그랬죠. 다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데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해서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어주겠잖아요. 정말 너 믿음이 있구나 알았다 오바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 파도가 몰려와도 평가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평강 중으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와 유치원에 대한 애기 딸에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내를 땅에 묻고 어린 딸하고 집에 왔어. 평소에 세 사람 자는데 두 사람이 집에서 자는 거예요. 남편이 딸을 딸방에 재우는 겁니다. 예, 아빠 있으니 걱정 말고 잘 자라. 그리고 자기 방에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애기가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아빠 너 사랑해. 아빠가 옆에서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빠 옆에 있잖아. 잘 자. 그리고 자기 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도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딸이 큰 소리로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 나 사랑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불안했던 소리보다도 뭔가 이제 안정된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날 사랑하지? 그리고 아기는 잠이 들었어요. 그 아기 소리를 듣고 이 아빠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어린애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 너 지키고 있어. 아빠 너를 사랑해. 그 이야기를 자기 딸에게는 해주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내가 내 딸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했지 머리도 직접 알기만 알았지, 이런 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도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당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날 지키시며 내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늘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간이요, 이 땅에서 최초로 범죄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에 가다가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 일이 없으면 교통경찰이 수십 명이 깔려 있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저분들 때문에 교통질서가 지켜지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안전히 운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실수인지 어떻든 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런데 경찰 눈에 보여. 두근반 생근반 두근반 생근반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과해서 아우 살았다 못 봤구나. 예,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못 볼 수 있고 보고도 못 본 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는 말씀 어기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 되면 전 정권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 큰 소리 친 사람도 조금 후가 되면 불안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 어떻든 간에 악을 행하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고 법대로 산 사람은 정권이 바뀌어도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평강이 비결이다. 그래서요, 잠언서 3장 1, 2절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10편 119편은 봅시다. 다 같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에 가면 온전히 순종하면 감옥에 갇혀도 어떤 상처에서라도 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안에 살아서 늘 중심 평가 가운데 가시고 어쩌다가 말씀을 어겼으면 즉시 회개하여 다시 주님 주신 평안의 자리로 복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평강의 비결. 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관용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한마디로 사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평강감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도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 못 박아 죽어도 주셨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생사부의 주관자시다. 행사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려 지배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어떤 상처도 우리를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겠냐. 환란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공고나 그 무엇도 예수를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늘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우물에서 물을 길을 오는데 물을 통에 채우고 나면 이 물을 찌고 가기 전에 한국 사람은 여연히 보죠. 물이 있지만 외국 사람도 보통 지지요. 찌고 가기 전에 그 물통에다가 물 남막대기 하나 넣는다 그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여러 날 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갔어. 아주머니 왜 물을 채우고는 메고 가기 전에 그 나무 막대기를 넣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별 사람 다 봤다는 듯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물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도록 넣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물이 통에 넣어서 가면 찰랑찰랑 흘러 넘칠 수 있는데 바가지나 막대기를 넣어놓으면 이것 때문에 물이 덜 넘친다 그러지. 그럼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넣어놨다. 그것을 듣고 이 프랜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다. 아 이거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 신부들을 만나거나 다들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소리 자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만 확실히 붙들어도 어떤 상 속에 있으라도 평강을 일장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지요? 정신없지요? 그런 상 속에 있으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자리 잡고 띄워져서 항상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